안녕하세요 여러분, 송원섭입니다. 안녕하세요, 조정민입니다. 이번에는요, 네. 이거 정말 정말 저도 오랜만에 제가 디바시라는 카자흐스탄의 진짜 슈퍼스타 있어요. 디바시. 물론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 진짜 많은데 목소리가 제 생각에 한국에 이런 사람 없어요. 정의를 해서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정말 신기해요 목소리가. 그래요?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신기한데 너무 좋아요. 색깔이 있구나 자기만의. 아, 보시면. 대단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자, 레츠 플래시고 디마시 오랜만에 디마. 방송 방송 기타 중국에서 1등 했습니다. 중국 나가서 디마시 디마. 네, 디마시 디마. 디마시라고 하는데 디마시. 팬들이 뭐 전 세계 다 있어. 와. 뭔가 감정이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느낌이에요. 연기도 진짜 잘하는 거 같아. 지금 소름 돋았어. 많이 봐도 참. 성악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거짓말 같죠? 너무 신기하다. 진짜 라이브면은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. 라이브예요. 말도 안 돼. 말이 안 돼요. 누구지 이 사람? 목소리 일단 톤이 너무 좋고. 아니 이 사람은 베이스도 되고 테너도 되고 소프라노도 돼요. 이거 봐요. 이거 소프라노예요 이거. 목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지? 다른 거 보면 또 충격적인 게 있어. 이건 테너. 이거는 이 사람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. 이거. 이거 벌써. 이거 벌써 소프라노. 이건 이제 카운터 테너. 네, 카운터 테너인데 여자라고 해도 믿을 만한. 어떻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? 근데 감정이 또 이입이 되죠. 오!
어머머머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트로트 하시는 상품인데? 저 이것도 처음 봤습니다. 어머. 약간 전통적인 뭔가 타잔 스타일. 타잔. 타잔. 대단하다. 와. 와 이거 장난 아니야. 진짜 완전 크레이지야 이거. 완전 진짜 다 모든 소리를 어떻게 통달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. 근데 하는 와중에도 되게 편하게 연기하잖아요. 미쳤다. 어머 이 사람 사극해야. 와 이러니까 진짜 전세계에 팬들이 진짜 진짜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. 야 이거는 진짜 무슨 어떤 뮤지컬 하나 본 것 같은. 너무 잘하시네. 혹시 잠깐 칠 수 있어요? 누나 피아노 진짜 잘 치거든요.